소외 지역에 특별히 배려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업속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북 균형발전 인센티브 제공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이제 모두 서울의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노선이에요. 특히 강북횡단선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예타 과정이죠? 예, 예타.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순탄하게 잘 갔었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장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근데 아직도 예비타당성이 지금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방관에서는 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성과를 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뭔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외 지역에 특별히 배려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업속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BC를 맞춰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타 면제 등 균형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해서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철도 복지를 꼭 좀 관철해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책임감 갖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철도 복지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내겠다. 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인센티브 제공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정책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